안녕하세요. 동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여기랑 한국이랑 시차가 13시간 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잠을 깼습니다. 저랑 패치님 분이 제보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 메시지를 보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에서 나온 내용물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로 그 북한의 쓰레기를 연구를 하니까 관심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패친 분이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주 놀랐던 게 바로 이 북한의 오물풍선이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가 일주일 전이죠. 이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그 담화를 분석하면서 제가 분명히 앞으로 7월 24일이나 25일 정도에 다시 오물풍선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방송 화면인데요. 정확히 24일 날 이렇게 북한에서 풍선을 띄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이건 뭐 제가 제 예측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바람의 풍향을 알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즉, 일주일 전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을 때 이제 새로운 양상,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지금 보내겠다, 뭐 이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언제 이거를 보낼 것인가 분명히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북서풍이 불어야 반드시 남한으로 이게 풍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서풍이 부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뭐 태풍이 남풍이 부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풍향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7월 24일과 25일 정도였고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24일 날쯤에 제가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24일 보낸 거죠. 그 얘기는, 자, 북한에서 이 풍선을 보낼 때 어떤 추진 동력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날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풍선이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에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마치 북한이 그것을 겨냥해서 풍향과 풍속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거기에 떨어뜨렸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정말 그런 의도 였다면 여기에 GPS 장치를 달아서 자기들이 보낸 곳에 떨어진 곳이 어떻게 궤적이 흘러갔고 그곳에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GPS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GPS 장치 없이 보낸 게 지금 대통령실에 떨어졌는데, 우리 언론이 오히려 이 대통령실에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그냥 북한에 알려준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풍향의 방향, 풍속의 방향이 남동풍이 계속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이 이걸 보낼 수 있는 때가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말 그때가 어제 24일 날 때가 잘 맞은 겁니다. 이번 오물풍선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자, 그전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빈 종이를 그냥 잘랐습니다. 여기에다가 폐종이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어떤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의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상품 포장 지를 직접 넣었습니다. 특정한 상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약 4년 동안 북한의 쓰레기를 직접 주워서 분석한 결과, 라면의 종류, 즉 북한에서는 이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그동안 제가 줍지 못했던,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이 즉석국수 포장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4년 동안 주웠던 뭐 북한의 이 제품에는 밀 즉석국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원료라고 보통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원료 함량 이렇게 돼 있고, 뭐 질량까지 지금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최근에 발견했던 즉석국수의 포장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포장지 자체가 최근에 이 만들어진 북한의 포장지, 저희가 추가한 포장지를 보면 남한 제품 닮아 있는 카피한 데 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남한의 제품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북한의 제품은 국규가 표현이 되는데요. 그 국규를 제정한 날입니다. 이건 생산 연도와는 다른 거죠. 주운 이번에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떠내려 온 즉석국수를 보니까 국규 번호가 2004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주운 국규 번호는 대부분 2009, 2012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 격차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즉석국수 포장지는 예전에
이 사용했던 건데 아마 제품 생산이 중단된,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포장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얘기는 북한이 이제 쓰레기를 그동안에 이제 계속 보냈는데, 지난 김여정이 뭐다 떨어진 양말, 장갑까지 보내서 전 세계에 북한의 경제 열악상을 다 알려줬다. 저희가 그래서 이 김여정을 뭐 박수 쳐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상품 포장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주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바로 이 북한의 김여정이 세 번의 담화를 거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수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기분 더러운 짓인가를 한번 느껴봐라,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그동안에 지금 이번에 10차례인데, 그동안에 보낸 약 6회차까지 보냈던 것은 대부분 이게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냥 풍선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군경이 나가서 수거를 할 때도 터지지 않은 그냥 실물 그대로의 이 오물풍선을 수거한 경우가 많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터지긴 했어도 이게 바닥에 떨어진 걸 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들이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거하는데 1시간 정도면 대부분 다 수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3차 담화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 그리고 더 많이 보내겠다, 뭐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게 공중에서 터지도록 기폭 장치가 많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게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기폭 장치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땅에서 터지지 않고 공중에서 터질 경우에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냥 폐종이가 전체 뭐 한국의 어떤 지역에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풍선이 아닌 이상 그 종이를 신고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그 종이가 북한의 오물풍선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신고할 수 있는 게 공중에서 직접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땅에 떨어져 있는 풍선을 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만약에 공중에서 터져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게 빈종이라면, 폐종이라면 신고할 수가 없겠죠. 신고할 어떤 북한 거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북한의 상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알려지게 된다면, 북한의 상품이라는 것을 이 오물풍선에 나왔다라는 것, 오물풍선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고 전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거고,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거의 지금 모든 행정 인력들이 이 군경의 인력들이 여기에 지금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런 걸 분명히 의도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보낸 오물풍선 안에는 새로운 그 기폭 장치가 더 강화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중에서 터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중에서 터져서 그 상품 포장지, 지금 비닐 재질이니까 이게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뭐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공중에서 높은 곳에 터지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흩어지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그 흩어지는 잔해물들이 뭐 도로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공항에 활주로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빌딩에 떨어질 수도 있으면 그걸 모두가 수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또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떨어지면 이게 단순히 그냥 포장지가 아니고 생화학 물질이나 어떤 테러 물질, 생화학 물질이 있을 거라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경에 가서 생화학 처리반이 가서 그것을 검사를 해야 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인력 들이 거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김여정은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지금 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포장지를 지금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 지금 이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번에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다 자기는 뭐이 남한의 어떤 오물풍선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지만, 결국 북한의 경제적인 실상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알렸다. 굉장히 알린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이 오물풍선의 내용물이 담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라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 즉석국수도 있고, 또 하나, 밀 즉석국수에 이게,
이 내용물을 보면 여기에 지금 바코드나 QR코드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의 상품은 이 바코드나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예전에 지금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다르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한국 제품을 카피한 제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밀 즉석국수 여기 지금 밀가루로 되어 있는데 원료가 밀가루 소금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소고기 함량가루라든지 또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료들을 사용하고 표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북한의 어떤 선전을 할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최신 자동 즉석국수 기계로 만든 제품으로서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몸 균형을 조화롭게 하여 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보니까 자, 이런 표현이 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북한에서 정상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자기들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선전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런 효과들을 노려서 지금 내용물이 전혀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 강냉이 딸기향 겹 단슬기. 단슬기는 카스테라를 말하는데요. 이 제품 역시 지금까지 저희가 주었던 약 4년 동안 주었던 단슬기 제품에는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이 강냉이 딸기향, 옥수수 딸기향이 들어간 겹 단슬기. 그러니까 카스테라를 말하는데요. 자, 청류 강냉이 가공 공장. 요새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뭐 중국에 수출되기도 하는데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뭐 잘 팔리지 않으니까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많은 그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어떤 생산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포장지 새 포장지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이 쓰레기 내용물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연합뉴스에서 뭐 아주 특종 기사를 하나 이번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오수산 통일 전망대에서 촬영한 이 사진인데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울 때 그거를 카메라로 사진으로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가 있었네요. 아주 대단한 놀라운 사진인데요.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자, 이 사진이 이제 그 저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에서 대북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풍선은 국경 휴전선 인근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즉 민통선을 넘지 못하고 민통선 인근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바람의 방향을 더 많이 받아야 이게 북한까지 풍선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보낸 것은 휴전선 바로 앞입니다. 즉 오수산 통일 전망대에서 촬영이 됐다라는 것은 강 하나만 넘어오면 반드시 이게 지금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니까 특히 오수산 통일 전망대에서 띄웠다라는 것은 이게 주로 타겟이 서울과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풍이 이제 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이게 오물풍선이 뭐 굉장히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원시적인 아주 저열한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과 풍속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도 뭐 GPS조차 하나 GPS조차 넣지 못하는 그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지금 있어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바람의 방향을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8월 4일, 5일 때 정말 이례적으로 또 북서풍이 붑니다. 사실 북풍이 부는 계절은 아닌데 이 서풍과 북풍이 지금 불 것으로 주말에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여정이 다시 또 오물 풍선을 보낸다라고 하면 주말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뭐 바람의 방향을 조금만 체크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특히나 이번에 기폭장치가 더 다른 걸 넣어서 기폭장치를 더 강화해서 공중에서 이제 폭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게 한 곳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으로 넓게 이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아마 김여정은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제 피로감이 증폭이 되겠죠. 예를 들면 시민들의 어떤 반발 특히나 지금 실제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뭐 이 대통령실 앞에서 그 북한의 대북 방송을 중단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아니 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북한이고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북한 오물 풍선인데 왜 대북 방송 확성기를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더군다나 평화를 위해서 대북 방송을 확성기를 중단해라 도대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평화를
뭐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마치 남북한 간에 뭐 아무런 일이 없으면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타겟 누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요. 내부 정보를 어떻게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지금 집중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